제주의 서쪽, 이곳은 한림입니다. 한림의 또 다른 이름은 한수풀이라고 하는데요. 울창한 숲이 많은 마을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한림에서 이 울창한 숲을 주제로 아트 프로젝트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한림 속에 있는 숲을 통해서 지역 도민들이, 지역민들이 힐링과 치유를 좀 받을 수 있고 지역 예술가들이 좀 활동을 하면서 그런 기회를 좀 매칭해 보려고 준비된 겁니다. 한림의 오름과 숲을 걸으며 만드는 나만의 예술 작품. 코로나19로 지친 지역민들을 위한 다양한 공연까지 제주그래피가 준비한 생생식물화보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한림에 있는 작은 북카페를 찾았습니다. 오늘따라 카페 안이 분주한데요.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라고 합니다. 그 아시다시피 요즘 그 코로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그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그 도민들에게도 힐링을 좀 주고 지역 예술가들이 활동을 해서 활동비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서 공모사업에 지원해서 합격을 해서 지금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수풀이라는 이 한림 지역의 그 네이밍에 주목을 하게 됐고 한수풀이 이제 큰 숲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림 속에 있는 숲을 통해서 지역 도민들이, 지역민들이 힐링과 치유를 좀 받을 수 있고 또 그 프로그램 공간 안에서 지역 예술가들이 좀 활동을 하면서 그걸 이제 창의적으로 표현을 해서 그 표현된 것들이 음악이나 전시나 이런 것들로 시민들과 결합이 돼서 또 힐링과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매칭해 보려고 준비된 것. 오늘 한림의 북카페 안에서는 지역 통기타 밴드의 공연과 어린이들을 위한 마임 공연까지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한 가지. 카페 곳곳을 채운 다양한 사진과 그림들이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사전 워크샵을 한 두 번 정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물 오름과 느지리 오름이라는 그 오름에 두 번을 투어를 했습니다. 도민들과 예술인들이 같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의 어떤 결과물, 창의적인 결과물, 예술가들이 만든 사진과 그림도 있고 그다음에 함께한 시민들이 만든 그림들이 있고 보시다시피 그 23점이 이제 액자에 들어가서 전시라는 그리고 테라스 콘서트라는 공연물로 두 가지 형태로 5시부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 만든 다양한 예술 작품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전시 몇 주 전 사람들이 한림의 느지리 오름을 찾았는데요. 오늘은 식물 도슨트와 함께하는 놀라운 식물 인터뷰를 함께합니다. 뭐 오름하면 제주도 뭐 랜드마크로 하면 오름이라는 거는 다 알고 있어서 오름 안에 왜 우리가 오름을 찾아갈까라는 거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내가 누굴까라는 거 내가 왜 이 오름을 찾지라는 거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주민들과 그리고 예술인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식물 인터뷰는 한림 지역 주민들을 포함해 전문 사진 작가들도 동행했는데요. 제주의 오름에서 생태를 또 저희가 이렇게 같이 즐기고 또 촬영해서 전시까지 한다고 하게 돼서 서울에서 내려오게 됐어요. 숲에서 힐링이 될 것 같고요. 사람들도 이렇게 거리를 두고 같이 다닌다면 같이 모이는 활동도 가능해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프로그램은 오름의 정상까지 오르며 자연을 느끼고 식물들을 사진 속에 담아내는 프로젝트인데요. 평소 보지 못했던 다양한 식물들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오름이 이제 많잖아요. 368개라고 정 이제 돼 있는데 실은 그것보단 더 많이 있긴 한데 그래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실은 제가 한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다 보니까 아 한수풀 이름도 가까이 있고 또 연계가 되니까 아 그러면 내 지역에서 내 오름에 여기에 있는 오름을 가져서 내가 이야기를 한번 일반 주민들하고 예술가들하고 그냥 함께 나눠보자 그러면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다 그냥 이야기하는 참에 그러면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서 해보자 한 차에 이제 이재정 대표님과 같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바닥에 빨간 열매 달린 게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봤던 걸 거예요, 아마도. 우리 집 화분에 보면. 근데 이거는 줄기처럼 거의 뻗어 있죠. 이게 다구모라고 하는 건데 또 비슷한 게 백년금이라고. 이거는 대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 차이예요. 대가 서 있고 이거는 줄기 따라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기어다니는. 곳곳에 숨겨진 다양한 식물들의 이야기. 한수풀의 오름은 그런 식물들의 천국입니다. 도슨트와 함께 한다면 그 즐거움이 배가 되겠죠? 오늘 프로그램에 어린이 참가자도 보입니다. 사진가가 꿈이라고 하네요. 가족들이랑 같이 어디 가고 있었는데 노을이 되게 예쁜 거예요. 그래서 엄마 핸드폰으로 사진을 막 찍었는데 엄마가 되게 잘 찍었다고 칭찬해주셔서 그때부터 사진가라는 꿈을 꾸게 됐어요. 무슨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지금까지 찍은 것 중에? 저는요. 이거요. 다른 꽃보다 더 좀 찢어져 있고 못생겼더라도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사진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제일 멋지게 나온 것 같아요. 자연을 대하는 모습이 제법 진지한데요. 꼭 미래의 훌륭한 사진가가 되길 바랍니다. 예, 흔하게 우리 자연색은 계절이 바뀌면서 색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절별로 또 다른 색깔들을 우리 눈앞에 또 맞이하게 돼요. 이런 거를 같이 체험하고 느끼면서 이제 이 시간이 올라가서 다시 또 그 보고 느끼고 한 것들을 다시 뭐 그림으로 이렇게 하는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색깔 많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혹시 자연을 녹색으로만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자연에는 아주 다양한 색깔이 담겨 있습니다. 자세히 쳐다보면 분명히 색깔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세히 못 보니까 그 색깔을 못 볼 뿐이지 자연물들은 분명히 자기 색깔들을 다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실은 뭘 얘기할까 하다가 아 그래 그냥 자세히 그냥 우리가 관심 있게 봐주는 것만으로도 자연물을 제대로 볼 수 있겠다 싶어서 딱 보니까 색깔들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 색깔에 관해서 찾아보고 사람들이 또 너무 조그만 이제 식물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신기하잖아요. 예전에는 몰랐던 부위 이름조차도 그 생김새 색깔 명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 이야기 들으니까 아 맞아 그렇구나 막 이렇게 장단치면서 할 수 있던 그 시간들이 너무 좋았어요. 느지리 오름에서도 우리는 다양한 색을 찾을 수 있는데요. 햇살에 반짝이는 녹색, 작은 꽃에 피어난 보라색, 낮은 풀에서 만난 분홍색, 운이 좋다면 노란색도 만날 수 있죠. 숲은 다양한 색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숲이라는 거는 이꼬로 자연이잖아요. 자연이라는 게 코로나 시대 인간들에게 가장 가까이 필요한 어떤 그런 에너지원이라는 생각을 착안을 했어요. 그리고 한수풀 한림 안에는 이제 오름들이 존재해 있고
그 오름들 안에는 그냥 오름 그 자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나무, 숲을부터 해가지고 이파리부터 해서 식물, 생물 이런 것들 다 같이 공존을 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면 두 시간이란 짧은 시간이지만 그 속에서 힐링과 치유를 받을 거라는 좀 확신이 좀 들었었죠. 어쩌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공존의 가치를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서로 공존하고 있는 오름을 함께 걷는 일, 그리고 식물의 색을 눈과 마음에 담는 일. 우리는 오늘 자연을 만났습니다. 10여 분을 걸어 제주 서부 지역이 한눈에 보이는 느지리 오름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색깔별로 식물들이 채취하라 그랬잖아요. 그걸로 가지고 제가 뭐 공포를 드릴게요. 그림도 그리고 내가 오늘 여기 오르면서 봤던 것들을 느낌으로 자기 표현을 좀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예, 예. 이제 예술활동 시간인데요. 오름에 오르면서 바라본 식물과 다양한 색, 그리고 그 느낌을 그림 도구를 활용해 표현하게 됩니다. 이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색깔이 다 표현이 이렇게 나타난 것 같아요.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에 자기 모양을 이제 다 잃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잃었지만 너무 이쁘잖아요. 네. 그렇네요. 원래 작가였어요? 저쪽에 뭐 좀 풀같이 생긴 식물이 있어요. 일단 그걸 먼저 그린 다음에 제가 찍었던 것들을 카메라로 보거나 여기 있던 것들을 관찰하면서 그리고 있어요. 이 순간 우리는 모두 예술가. 오름 정상에서 그리는 자연은 아주 특별한 경험입니다. 어린애들만 좋아할 것 같지만 어른들이 더 좋아해요.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이제 그림 그리기도 했는데 몇십 년 만에 그림 그리는 것도 몇십 년 만인데 실은 자연에서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건 흔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했어요. 실은 저도 반응들이 어떨까, 혹시 반응들이 안 좋으면 어떨까 막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너무 좋다고 다들 이렇게 반응을 해주셔서 실은 보람은 좀 있어요. 자연에서 만난 식물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힐링을 선사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들 23점을 선정해서 한림의 북카페에 전시했습니다. 주민들과 예술가들의 작품 전시와 함께 오늘 북카페에서는 특별한 콘서트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두 가지인데요. 키워드가 하나는 지역 예술가들이 함께 한다라는 차원에서 지역 통기타 그룹 둥그대 당실이라는 팀이 출연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와 반대쪽에 서쪽에서 활동하시는 이제 통기타 가수님이 한 분 오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이제 콘서트에 참가하는 그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그 이영식이라는 마이미스트가 마술 마임이라는 장르를 선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의 아이들이 되게 즐거워할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작가가 들어 이현진 양님께서 잠깐 오셔서 오름에서 초호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감 한마디만 짧게 딱 10초 동안 한마디 해주세요. 나와주세요.
그냥 오름만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거기 있던 식물이랑 메뚜기 같은 것들 보니까 되게 재밌었고 중간에 그냥 이거 다시 한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했어요. 제주도에는 오름이 많잖아요. 근데 나는 그걸 그냥 아무 뜻도 모르고 가다가 이 식물은 뭐고 또 저 식물은 뭐고 그 식물들의 이름을 아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기타 동아리 둥그대 당실의 무대를 시작으로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테라스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문화 행사라 그런지 참여한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사실은 이쪽 공간이 문화 혜택을 좀 적게 받는 쪽이라서 사람들도 막 민감하진 않아요. 이렇게 행사하면 에이 저거는 조금 한가한 사람이 하는 거야. 아직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사실은 좀 마음의 여유를 많이 일도 하시지만은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이런 문화 생활을 조금 많이 즐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도 그렇고 같이 이제 이재정 대표님도 그런 바람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앞으로 지금은 시작이니까 이제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울창한 숲이 가득한 한수풀 마을 한림. 지금 이곳에는 자연과 예술의 만남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낼 따뜻한 마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기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원래 의도했던 대로 지역 도민들과 지역 예술가들이 그 숲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예술로 통해서 만나가지고 힐링과 치유를 받기를 원했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실현이 된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공간 이야기인데요. 체감모금이라는 공간이 한림 지역의 문화 격전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가 기대 효과였거든요. 그게 이제 그 도슨도 투어라든지 지역에 대한 알림이나 시민들이 여기서 이제 전시나 공연을 통해서 이제 매칭되면서 그게 어느 정도 충족이 된 것 같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후년에도 계속 이 지역 거점 문화 공간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는 숲이라는 그 연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좀 다양한 프로그램에 노출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 효과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 제주그래피는 한림 지역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는데요. 식물이 모여 사는 마을, 한수풀 마을이 제주그래피와 함께 예술로 꽃피길 기대합니다.